원시인 같이 나와. 소개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연남동 박열의 광텐더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새로 유튜브를 시작한 핫도솔 채널의 안녕하세요, 저는 핫도솔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뭐냐면 제가 코스트코를 매주 가는데 이번에 이 코스트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하나 사왔어요. 이게 1.75리터 가격이 21,000 얼마더라? 현재 가격은 21,490원이고 1.75리터이기 때문에 뭐 이거 한 병 가지고 한 5명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위스키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위스키 라벨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커클랜드에서 만든 거고 종류는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예요. 그 다음에 중류랑 숙성은 스코틀랜드에서 했다고 써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도수는 40도, 그 다음에 80프루프라고 써있어요. 여기서 프루프는 그 알코올을 측정하는 단위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그 정확한 알코올 양을 퍼센트로 측정을 할 수가 없어서 화약 같은 데다가 술을 따른 다음에 불을 붙여서 불이 잘 붙으면 아, 우리는 술을 잘 만들었다, 증명해냈다 라고 해가지고 프루프라는 단위를 썼고 그때 당시에 기준이 됐던 거는 100프루프입니다. 100프루프가 기준이었고 100프루프면 50% 알코올 도수고 이제 프루프 단위가 써있는 술 같은 경우에 반띵 하시면 알코올 도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80프루프이기 때문에 40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또 보시면은 아메리칸 오크 캐스커에서 숙성이 됐다라고 써있어요. 앞에 정보는 이게 다고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위스키에 대한 맛에 대한 평가가 써있습니다. 부드럽고 그 다음에 풍부하고 건과일의 맛이 난다고 써있고요. 그 다음에 바닐라 향, 그리고 이제 오크 나무 향이 난다고 써있고 그 다음에 피니쉬는 약간의 피트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맛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얘 같은 경우는 병입을 프랑스에서 했습니다. 숙성이랑 증류는 스코틀랜드에서 하고 병입은 프랑스에서 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는데요? 네? 왜 그러는데요? 제가 물어봤는데요? 왜 들었는데요? 아, 뭐 그래야 세금이 싸나 보죠. 그렇대요. 자, 그러면은 라벨은 다 읽어봤고 제일 중요한 건 맛을 봐야 되니까 이제 오픈식을 하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20,000원짜리인데 이렇게 코르크 마개로 되어 있네. 냄새 근데 그렇게 역하지 않은데? Not bad. 20,000원짜리의 이 용량인데 뭔가 싸구려 위스키 그런 막 역한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캡틴 큐나 이런 거는 위스키 원액 100%가 아니거든. 막 이거 저 탄 건데 이건 위스키 원액 100%라서 약간 괜찮은데 냄새는? 일단은 잔에다 따라 볼게요. 이게 또 고객을 배려한 게 여기 손잡이 무거우니까 여기 손잡이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죠? 손잡이 도대체 어디죠? 보이는 손잡이 그만 말해. 어디에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어. 죄송한데 너 동영상 다시 보면 나 되게 그렇게 많이 말해. 말해. 자, 일단은 시음하는 거기 때문에 15ml씩 따르고요. 왜 잔을 다 다르게 따라요? 맛이 이제 다르게. 잔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향이 올라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향을 제대로 맡으려면 글렌캐논 잔. 그다음에 샷잔은 그냥 취할 때 먹는 잔이고 또 언더락으로도 맛을 봐봐야 되니까. 자, 일단 술을 따랐으니까 이제 향을 맡아봐야죠. 이제 바로 막 따가지고 알코올 향이 좀 세게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이거 에어링이라고 하는데 공기랑 최대한 접촉해가지고 안 좋은 냄새를 좀 날아가게 하는 거고 위스키 같은 경우는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아서 코를 이렇게 쳐박고 오래 있으면 코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살짝 냄새를 맡아주시면 되고요. 너무 길게 맡으면 코가 아파요. 얘로 향을 맡았을 때, 그 다음에 샷잔으로 맡았을 때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른 것 같아요? 얘가 훨씬 많이 나요. 그렇죠. 얘가 더 많이 나네. 네? 자, 이거 글렌캐런 잔에다가 마시면 얘가 이제 동글동글 뭉툭하기 때문에 향이 퍼지고 여기 입구는 좁아요. 그래서 향을 다시 모아줍니다. 그러니까 위스키는 향으로 마시는 술이기 때문에 이런 잔에다가 먹으면 되고요. 이제 얘는 향을 모아주니까 좀 더 향이 강하게, 진하게 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샷잔보다는 많이 나요, 향이. 어떤 향이 나는 것 같아요? 향은 사실 약간 달콤한 향은 거의 조금이고 조금 더 알코올 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일단 버번처럼 이렇게 좀 단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버번을 딱 맞추면 아, 단내가 난다 라는 느낌이 있는데 견인은 그런 거 없고 아주 조금 엄청 미세하게 약간 달콤한 향이 조금씩 도는데 이제 여기 라벨에 써있는 건과일
느낌은? 모르겠어. 그냥 알코올 향이 좀 센 것 같은데. 이제 막 따가지고 마셔봐야지. 지금 마셔요? 지금 마셔. 언제 마셔? 집에 가져가려고? 치얼스. 치얼스. 예? 네? 와, 생각보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는데 생각보다? 근데 약간 혀 끝이 조금 아린 건 있네. 약간 좀 스파이시하다고 해야 하나? 끝에? 끝에. 달다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달고 그 향? 나무 맛도 살짝 나고 위스키인데 그냥? 어? 코찡해. 이제 샷잔으로도 먹어봐야 돼. 진짜 많이 먹겠네. 내일 할 일 없잖아. 오케이. 네? 평소에 먹어본 위스키 중에 비슷한 게 있습니까? 약간 조금 더 덜 단 몽키솔더 느낌. 근데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집에서 혼자 먹고 싶어. 아, 집에서 한 병 사두고 먹고 싶은 맛이다. 가성비 진짜 좋다. 우와. 치얼스. 확실히 얼음 들어가 버리니까 향이 하나도 안 나. 위스키는 언더락 잔에 먹으면 향이랑 맛이 죽기 때문에 좀 비싼 위스키 아니면 싱글 몰트 위스키를 먹는다 그러면은 무조건 나는 글렌캐런 잔을 추천을 하고, 그냥 뭐 좀 버번이나 좀 보급형 위스키를 마신다, 그리고 나는 위스키 향이나 이런 게 독한 게 싫다, 그럼 이렇게 온도락 스타일로 마셔도 돼요. 아, 이거 아는 맛인데. 근데 너무 맛있다. 바닐라 맛 난다 진짜. 약간 바닐라 맛 나는데? 이게 이제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니까 미국산 보통이니까 버번이 다 그 통에 숙성을 해서 비슷한 느낌은 나겠지. 버번보다는 확실히 달진 않고, 그러니까 자꾸 먹게 되는 맛이긴 한 것 같아. 이 돈 주고 먹는다면? 존맛대. 이런 말 써도 되나? 존맛대. 네? 전반적인 느낌이 어떤지. 일단은 그러니까 블렌드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셨을 때 그 가성비 생각해서 마셨을 때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나는 약간 너무 그 피트하고 스파이시한 느낌이 강하면은 약간 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서 너무 좋고, 알코올 약간 싸구려 그런 느낌 하나도 안 들어요.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약간 위스키 입문자 입장, 그리고 헤넷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추천한다? 너무 추천하죠. 왜냐면 이 가격에, 이 양에,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은 일단은 위스키를 많이 모르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다 같이 파티하거나 이럴 때 갖고 오기 너무 괜찮아요. 좀 무겁긴 한데 일단 가져가면 뭐 경제적이 아니라 그냥 가성비. 일단 가성비가. 40도고 소주 마실 바엔 차라리 이걸 마시는 게 너무 이득이지. 그치, 이건 소주 몇 병이야? 계산은 뭐 자막으로. 현재 그냥은 먹어봤으니까 이제 전반적인 향이나 맛은 내가 봤을 때 여기 써있는 느낌 거의 그대로인 것 같고, 살짝 바닐라 향도 나고, 이제 뭐 오크 향도 나고, 근데 그렇게 달지 않고 딱 가성비 좋은 위스키. 진짜 2만원 주고 이 양을 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입문자분들한테도 뭐 나쁘진 않고, 그게 뭐 자극적인 맛이 있다거나 피트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내놓을 수 있는 거지? 대량 생산을 하고, 그리고 싸게 하려고 이제 프랑스 병렬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럼 몇 년 한? 내가 봤을 때 이거 끽해야 뭐 한 5, 6년 숙성일 것 같은데? 어차피 숙성 능수가 안 써있거든.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위스키 중에서 12년짜리가 있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12년보다 낮은 년수의 숙성 년도니까, 최소 년수가 내가 봤을 때는 5, 6년 정도지 않을까. 뭐 여기 다른 뭐 그 정보가 없으니까 라벨에, 그 정도지 않을까. 3년은 솔직히 부족하거든. 3년 뭐 안 되지 않아요? 3년 무조건. 그러니까 스카치 위스키 이름을 달려면 스코틀랜드에서 3년 이상 숙성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최소 3년은 됐는데, 3년 숙성해서 이 정도 맛은 못 내지 않나. 그래서 최소 한 5, 6년 정도 숙성이 됐고, 색깔 이렇게 갈색인 거는 캐러멜 색소를 탄 거고, 그냥 숙성해가지고는 이런 색깔은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먹어봤으니까 이제 하이볼 만들어서, 하이볼도 이제 어떤 음료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토닉 워터랑 진저 먹어보고 이제 뭐가 더 나은지. 위스키는 1온스만. 많이 넣네. 이제 레몬즙이랑 위스키랑 좀 섞이고 차가워지라고. 비율은 보통 한 1:3, 진하게 먹을 거면, 아니면 1:4. 그리고 이제 탄산이 있는 거를 넣을 때는 이제 막 휘저으면 탄산이 많이 빠지니까 그냥 살짝만. 그런 정도?
그리고 잔을 선택은 사실 이렇게 넓은 잔 쓰는 것보다는 요런 길쭉한 하이볼 잔을 쓰는 게 좋지만 어차피 이거는 뭔가 가볍게 먹는 느낌의 하이볼이기 때문에 그냥 예쁘고 편한 잔 사용을 하고 이제 조금 진짜 클래식한 하이볼을 먹고 싶다 그럼 이런 잔에다가 만드는 게 맞고 첫 번째는 토닉 하이볼 코스트코 블렌디드 위스키 가지고 하이볼 두 잔을 만들었습니다 왼쪽 거는 토닉으로 만든 거 오른쪽 거는 진저웨일로 만든 거 마셔보세요 야! 내 차례 위스키 향이 남아있어? 마셨을 때? 나는 안 나는 것 같아 진저가 낫다 진저가 낫다고? 난 맛있는데 아 그래요? 오히려 난 진저가 더 맛있어 위스키 향은 원래 얘만 먹어도 도드라지는 향이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하이볼 만들어도 사실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위스키 향을 남기려면 이제 그 들어가는 음료 비중을 좀 많이 낮춰야 될 것 같아 근데 나는 가볍게 먹기엔 되게 좋은데 내가 바나 이런 데 와가지고 위스키 하이볼 시켰어 이렇게 나오면은 넣은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 아 그 위스키 느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난 생게 좋아 아 술 향이 남아있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약간 아쉬워요 근데 그나마 고르면 진저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거 진저도 잘 어울린다? 그럼 하이볼 잔에 한번 만들어줘 볼까? 사실 원래 하이볼은 레몬 안 넣은... 근데 안 넣을 것 같아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일본식 하이볼이 레몬이 들어가니까 넣은 건데 남아있어 끝까지 ASMR 진짜 심플한 하이볼 지금 먹어요? 먹어 이게 훨씬 진짜 많이 나 맛이 위스키 맛이? 그래서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지금 세 개 다 먹어본 거잖아 토닉 물론 얘는 레몬즙이 안 들어갔지 레몬 안 넣었으니까 토닉, 진저일, 탄산수 근데 여기다가 레몬 들어가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손맛이니까 이게 아니, 아, 너무, 어. 피부에 너무 튀는데요? 피부에 양보하는 거지 눈에 들어가면 상황이에요 영상님 아니 이게 제일 나아 이게? 깔끔하네 치킨 먹고 싶다 갑자기? 무슨 말이죠 이거? 아 이거 먹으니까 아니... 치킨 먹고 싶은 거지 그 연관 어떻게 그 말이 나오는지 설명을 해주셔야죠 치킨이니까 그냥 약간 먹으면 입이 깔끔해지는 느낌? 그래서 약간 치킨을 먹고 싶네 아 약간 이거 일식집에서 잘 팔릴 것 같아 꼬치 꼬치 이런 거 이자 가야지 산토리 하이볼, 진빔 하이볼 다 먹어봤잖아 그거랑 비교하면 어때? 나는 약간 이렇게 딱 깔끔한 게 더 좋아요 야, 특유의 그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향 남아있는 것보다는 이런 게 좋다고? 아 그래서 핫도술의 픽은 탄산수 하이볼 짜란! 이거 효과 넣어줘요 짜란 근데 이거 진짜 싸고 양이 많아서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도 괜찮겠다 많이 만들어도 다 못 먹어 자 오늘 그래서 핫도술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핫도술이요 핫도술이라고, 핫도술이라고 하면 돼요? 네 핫도술님과 스포츠 취했나? 코스트코? 코스트코 블렌디드 위스키 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향이나 맛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적혀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다 이제 입문자니까 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너무 괜찮아요 일단 가격 대비는 정말 추천이다 당연하죠 이 양도 너무 괜찮고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냥 양 많은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 그래도 맛없는 술은 또 안 마셔 아, 양이 많지만 맛없는 건 별론데 얘는 맛은 그래도 있다 응 약간 그렇게 고급진 느낌도 아니지만 그렇게 싸구려 느낌 아 싸구려 느낌이 일단 전혀 없고 아 싼마이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것만 마시게 했을 때는 비싼 술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에?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를 뭐 글렌캐런 잔에다가 뭐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가격에 이 양이면 그냥 뭐 취하고 싶을 때 언더락으로 그냥 마셔도 될 것 같고 샷으로 털어넣어도 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혼자 먹으면 2, 3주는 먹을 것 같은데? 한 달은 다 먹겠는데? 매일 마시래요? 아, 아니, 네? 이제 맛있게 먹으려면 하이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 취향이니까 탄산수로 만든 게 가장 깔끔하고 좋지 않았나
나쁘지 않아요. 잘 산 것 같아요. 아, 내 돈, 내 돈 내 산이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채널 홍보라던가. 제가 지금 영상이 올라간 게 얼마 되지 않았지만. 크게 이야기하세요. 영상이 오디오가... 올라간 게 얼마 많지 않지만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이 코스트코 위스키 리뷰를 마치고 집에 가야죠. 저도 오늘은 여기까지. 어디? 주소 바텐더 광텐더입니다. 주소 불러줘. 아, 예, 주소. 아, 여기는 연남동 381-3번지 지하 1층에 위치한 빠게트입니다. 네? 결론은 뭐야? 이 위스키는 내 돈 주고 사 먹겠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사장님 코스트코 갈 때 따라갈 거. 따라서 이거 산다? 들고 오는 건 본인이 해야 돼. 무거우니까. 이 정도 이렇게 안 보관해. 아,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